혹시 나랑 결혼해줄래? 동료들 보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많은 분들이 나의 자존감, 텐션 어떻게 유지하는지 전교 몇 등 하면 카이스트가 공부 팁도 궁금하다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키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제 초창기 구독자이면 다 아실 키키 요거 정말 제가 15만 귀인을 갖게 됐다니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렸었어요. 13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도 했었고 이 15만이 언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잽싸게 15만 Q&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좀 특별한 버튼이 있어요. 바로 1000명이 됐을 때 제가 그린 버튼이에요. 10만 때 실버 버튼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실버 버튼은 사실 1억 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직 뜯지도 않고 저기 있어요. 그거는 왠지 크리에이터로서 성실하게 정말 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럴 때 제가 뜯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뭔가가 아직 뭔가 가벼울 수 있을 때 그때 뜯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질문 달아주신 분들이 저한테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부터 시작해서 해피 에너지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방이질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말씀들 주셔가지고 제가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친구 모드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친구 모드를 한번 얘기해볼까 해. 나 키키는 오늘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Q&A에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키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시작할게. 여기 80세 키우미가 질문 준 게 있어. 근데 80세가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친구 모드가 참 중요한 거야. 나는 80세인데 엠프피야. 키키는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난 이럴 때 참 내가 크리에이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 내가 언제 80살 장로 키키한테 반말로 대답해보겠어. 나는 맞춰봐 한번. 내가 몇 살일까? 나는 99년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89년생이야. 89년생 35살 키키야. 아, 그대가 몇 년도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겠지? 다들 축하해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 친구야 축하해. 이렇게 밝고 명랑 긍정 에너지 가득한데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고민은 없었어? 어떻게 극복했어? 대단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이것과 더불어서 처음엔 1만 가기도 힘들 줄 알았는데 꾸준히 하니 되네요. 또 다른 구독자가 한 명 더 있었어. 15만 진심으로 축하해. 나 한 1만일 때부터 크리스마스 그립톡 사고 진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축하해. 초창기 때 영상 알람 켜두고 좋아했는데 뭔가 심적으로 부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지 속으로 아쉬워했는데 점차 키키다운 영상이 묻어나면서 성장하는 채널을 보고 속으로 엄청 좋았어. 뭔가 나도 성장한 느낌? 보고서 눈물 났어.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채널을 그만할까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었지만 영상을 한동안 못 올리고 내가 올려도 피드백이 없을 때 그럴 때 무너지거든. 어떤 크리에이터든 다 무너졌을 거야.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뭐라도 힘이 돼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뿌듯해. 그래서 이 댓글만으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버티자 라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는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마워. 사실 내가 꾸준히 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항상 구독자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이지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정말 아끼고 싶은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일인데 내가 그만큼 시간적으로 아꼈나? 사실 그 생각을 하면은 아쉬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던 점이나 고비 있었지. 방송국 PD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퀄리티를 항상 1프레임 단위로 만지고 있는데 그 자신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또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한 프레임 단위로 보고자 하면 보여.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사실 나는 방송국 출신 크리에이터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 그게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 초록이 임신한 거 베이비샤워 하던 거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록이도 많이 크고 15만이 됐네. 벌써 만 3세를 지났으니까 진짜 많이 컸지. 이쁘고 성격도 좋고 응도 많고 혹시 나랑 결혼해줄래? 팔다리도 길고 복근도 생기고 점점 더 이뻐지고 내심 부럽고 질투도 났었네. 나 혼자 질투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 이런 자존감 높은 정인의 너가 내 구독자,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같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
고마워. 내가 못하니 괜히 질투했나봐. 미안. 애 내 때리고 해외 거주 중인데. 잠깐만. 애 내 때리고 해외 거주 중인데 자존감 어떻게 지킨 거야? 너무 대단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한번 줄까? 최고야, 진짜. 그대가 나의 꿈이야. 원래 내 꿈이 애 셋 낳는 거였거든. 이미 내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대신 고맙네. 우리 키키는 못하는 게 뭐야? 이 질문 다른 친구도 해줬는데 못하는 거 진짜 많아. 내가 이거 좀 더럽지만 나는 진짜 똥을 못 참아. 이런 얘기해도 되지? 난 진짜 똥을 못 참아. 그래서 똥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가야 돼. 똥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 힘이 잘 없나 봐. 근데 이게 약간 유전인 것 같더라. 우리 아빠도 잘 못 참는데. 아빠 미안. 못하는 것도 있어. 노래 진짜 못해. 내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알겠지 충분히? 그 더불어서 춤을 어떻게 잘 추냐고 묻는 친구가 있거든? 내가 봤더니 H.O.T 팬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리고 강타님 보고 울었던 PD였던 시절의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땐 H.O.T 다 좋아했잖아. 그 방송 비하인드 궁금해. 춤을 잘 추는데 배운 적 있냐고? 있어. 날 때부터 총 춤추는 걸 좋아했어. 항상 장기자랑 때, 학예회 때 꼭 춤을 추는 아이가 바로 나였어. 그리고 나는 개다리의 달인이었단다. 그 당시에 우리 때는 다 개다리 춤췄잖아. 그래서 개다리를 정말 잘 췄어. 각기 이런 거 못 추는데도 그냥 막 이러고 있었어. 막 이렇게 막. 그 강타님 나온 아는 형님 회차가 있어. 그건 나도 레전드라서 그 영상은 내가 맥북에도 갖고 있어. 나는 원래 자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조연출 중에서도 막내였기 때문에 전체 감독님하고 같이 모니터링 자리가 원래 내 자리거든? 존경하는 선배께서 내가 강타 좋아하는 걸 아시고서는 앞자리로 옮겨주시더라고. 사실 내가 안우 형님 막내 PD로서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내가 이 편까지 내가 일단은 버텨보고 결정한다 막 약간 이런 정도였거든. 난 진짜 우리 타야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거든. 이거는 내가 PD 좀 더 하라고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덕분에 오래 버텼던 것도 있어. 그 옷 보면은 핑크색 게스 후드티를 입고 갔는데 사실 이것도 나 진짜 웃긴 게 내가 왠지 그 전날에 옷을 사고 싶은 거야. 왠지 모르게 같이 사진 찍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야. 나 원래 핑크를 안 좋아했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핑크색 옷을 사고 싶고 그걸 입고 갔었어. 선배들이 날 앞에 앉히고 진짜 노래를 듣는데 내가 진짜 울컥하는 거야. 근데 그 애절한 보이스로 내가 항상 테이프 진짜 늘어져라 들었던 그 감성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옛날에 항상 강타 꿈꾸게 해주세요 하면서 잠들었었고 했던 그런 팬이었는데 근데 내가 강타를 만났어? 뭔가 이 운명의 엮임이 너무 그냥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울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그 당시 때 카메라 잡히니까 내가 막 숨었어. 그걸 굳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다시 앉혔던 분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는 내 모습이 되게 순수하게 좋게 보였대. 갑자기 또 스물셋이 생각나네. 나 그동안 나 살아온 나. 너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 여전히 방송 PD 일하고 있는 옛 동료들 보면 마음이 어때? 지금도 많이 많이 행복해 보이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야. 뭐 한문철, 블랙박스도 그렇고 영왕벌 게임 거디저트 마녀사냥 세상에 이런 일이 뉴 시즌부터 강철 부대 이런 것도 내 동기 PD가 하고 있어. 그거 볼 때 진짜 대단하다 생각 들어. 동료들 보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들어. 내가 모든 거를 견뎠으면 메인 PD로선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메인 PD가 짊어져야 될 짐이 진짜 무겁거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책임들,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 사실 2년 정도에 내가 이미 해봤거든 메인 PD를. 이제 아이 키우면서 네이버 나우에서 주우재 김용명 형님들을 모시고 보건교사 아는 형으로 이렇게 해봤었는데 행복한 거짓말 쉽지 않아. 그래서 미련 없이 이제 축하해줄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 반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때 정말 행복하고 생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껴. 이런 질문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전교 몇 등 하면 카이스트가 너무 브레인이야. 완전 반전이어서 너 너무 매력있어. 나 이거 너무 와 나 이벤트 배경화면 해도 돼? 와 진짜 고맙다. 근데 고등학교 때도 승모고를 다녀가지고 사실 전교 100
100등도 넘어간 적도 많고 그래. 수능으로 나는 카이스트를 갔거든. 1등급이 많았다는 거 그 정도 얘기하고, 사실 학창시절부터 꿈이 뭐였는지 궁금하고 공부 팁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학창시절엔 사실 나 유명한 건 다 내 꿈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 있잖아. 대통령, 과학자, 농구선수, 슈퍼모델. 사람들이 뭔가 박수치는 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왜 나라고 못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질투 났던 것 같아.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던 친구였던 것 같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코미디언, 연예인 이런 게 내 직업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공부 팁을 하나 얘기해주자면,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있어. 오답노트 하라는 거야. 사실 오답노트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에 조금은 남다른 욕심이 있다라고 난 생각해. 혹여나 내가 육아를 하더라도 나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 진짜 진짜 큰 자산이자 나를 외롭지 않게 공부하게 하는 힘? 내가 내 스스로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사실 내 사고과정을 전체를 복기를 해야 되거든. 나 너무 지금 너희들이 아는 내가 아닌 것 같지? 근데 또 진지해야 되니까 사고과정 복기할 때 잠깐 강타오빠 생각했던 것도 다시 떠오르고, 내가 문제를 잘 못 해결하겠으니까 거기로 내가 흘러갔구나, 내가 나를 잡지 못했네, 요거까지 내가 복기를 해야 되거든. 그거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직면을 하고 나를 복귀해보는 과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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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생각해. 아는 분들이 나의 자존감, 텐션 어떻게 유지하는지 막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줬어. 어떤 부모님을 돕길래 이렇게 컸는지도, 내 부모님이 날 잘 키웠다라고 막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뭐라고. 진짜 아무튼간에 참 삶은 오묘해. 아, 내 텐션과 루틴을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 출산 전에 내 영상들 보면은 사실 거기에는 억텐도 좀 있어. 난 처음에 내가 그 텐션 내는 건 나 맞거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아마 느껴지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출산 후에는 나는 사실 억텐을 내본 적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 카메라를 찍고 했을 때 그때 텐션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뭔가 척하는 게 잘 없어진 것 같아. 이거의 답은 난 사실 육아라고 생각해. 출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 텐션이 사실 육아할 때도 이어져.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나의 육아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돼. 그리고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알다시피 많은 영상에서 공개를 했지만 4-5시에 일어나서 내 시간을 갖고 하는데, 그 시간 아니면은 내 시간을 못 갔잖아. 내 시간을 못 가졌을 때 내 삶에서 느끼는 박탈감들이 좀 있더라고. 짜증으로 드러나서 가족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더라고. 특히 남편한테 정말 미안해. 동기부여는 육아야. 그래서 나는 사실 출산, 육아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야. 이전까지 살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현타가 많이 와. 근데 현타를 항상 나는 회사, 헤어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도망갔었거든. 엄마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보고 나를 고치더라고. 근데 그 정도 아니었으면 난 솔직히 내가 고치지 않았을 것 같아. 진짜 같이 커가는 느낌 드는 거 맞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키키 보면서 운동하면 힘들다가 쥐어짜게 되고, 같이 웃다 보면 힘이 나. 아마 키첼 하시는 우리 모나리자님인 것 같은데, 복직하고 있다가 다시 왔잖아. 오길 참 잘했어. 고마워 키키. 진짜 오늘 다들 작정한 거야? 나 올리려고? 쭉 지치지만 그리고 앞으로 복근 루틴 따라할 거야. 지켜봐. 알았어, 지켜보고 있어. JHH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추가 축하해. 게을러질 때 어떻게 바로잡아? 난 진짜 한없이 게을러지는 편이야.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것도 나의 욕구잖아. 그럼 나는 한없이 게을러져봐. 심지어 나는 나를 잡고 게을러져. 진짜 나도 나를 놓고 싶은 때가 있잖아. 남편도 나는 사실 하루는 집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날이 있어. 하루 남편한테 진짜 부탁을 하고, 남편도 아이도 시댁에 보내놓고 아니면 친정에 맡겨놓고 집에서 넷플릭스 종일 틀어놓고 밤에 야식 맥주 마시면서 한없이 게을러져 보는 거야. 심했다 이런 어떤 자각이 오거든? 그러면 미련 없이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고 싶어져. 나이가 먹을수록 옷, 브랜드, 영상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를 삶의 가치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 특히 신청을 안 좋을 때 화장실 소비하고 겨우 남는 것은 없을 때 너무 공허하다. 공감해. 키키는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고 소비처라 이런 것도 궁금해. 육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모지인데 그 시간 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비법, 어떤 것들이 자기 관련된 긍정적 역할에 영향을 주는지 한 번에 한번 대답해볼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바라는 모습 혹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나는 당연히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려놓지 못한 어떤 허영? 혹은 나는 이래야 돼, 난 이런 대접을 받을만한데 못 받았어 하는 어떤 집착.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될까? 오만함이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거든? 오히려 자존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 때야. 나 별 볼 거 없지. 내가 무슨 별 볼 거 있는 것처럼 행동했냐? 하, 진짜 웃기다. 이게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직함을 난 주는 게 운동인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헉헉거리고 있는 내 자신밖에 안 남거든? 근육은 또 커지고 자세가 꼿꼿해진 나를 발견해 자신감이 생겨. 10분 동안 애쓴 게 그대로 나한테 자산이 되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힘이 생기거든. 왜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봤는데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 사고 회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기건 저렇게 생기건 어떻게 생기건 먹었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루트보다 자존감이 강화되는 루트로 나를 계속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5시 반 챌린지를 만든 거야. 골든 타임에 골든 에너지일 때 새벽 시간에서만 주는 어떤 힘이 있거든. 딱 그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야 선물로. 아무 생각 없이 힘들면서 운동하는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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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감명 깊게 읽은 책 얘기해줘. 손흥정님 거 말고. 이분 나를 많이 봐온 우리 키키 챌린저님이네. 너무 좋아 현정원님. 나를 진짜 오랫동안 봐주고 계속 봐주시는 분인데 항상 든든해. 이 책 한번 추천해볼게.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님. 이 책은 엄마들도 참 읽기 좋아. 화장실에 두고서 한 챕터씩만 읽기도 참 좋아. 이분의 감수성, 무해함. 읽다 보면 내가 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협하지 않게 돼. 그래서 너무나 추천하는 책이야. 내가 PD할 때 친언니한테 선물 받았는데 가을에 커피 한 잔 두고 읽기 좋은 책. 마침 우리 또 가을이네. 자기들도 한번 읽어봐. 사실 내가 지금 하원을 가야 되거든. 하원 갔다 와서 2탄으로 찍어볼게. 어떤 얘기가 남았냐면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한테 서운한 적 없는지 진짜 얘기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난 임신 준비 중인데 좋은 말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둘째 생각 없어? 이거 한번 내가 또 풀어볼게. 2탄까지 한번 기다려줘. 안녕!